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생기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묘목을 화분에 심어서 가꾸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무화과를 화분에 심을 준비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묘목이 있어야 되겠고, 무화과를 심을 흙, 그리고 화분, 그리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지주대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무화과를 화분에 심는 시기는 잎이 떨어지고 난 후에 가을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남부지방 기준으로 볼 때는 11월 말부터 다음 해의 3월까지라고 적정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려식물 또는 취미로 재배하기를 원하는 초보자께서는 포트 묘목을 추천합니다. 포트 묘목은 시기에 관계없이 뿌리를 절단하지 않고 포트만 제거해서 바로 화분에 심기 때문에 무화과가 생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무화과를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심을 흙인데요. 이 흙은 원형 상토입니다. 이 원형 상토는 과수나 채소, 화해 같은 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흙입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를 마사토를 섞을 예정인데요. 이 마사토는 굵은 모래라는 뜻인데, 입자가 굵기 때문에 화분에 물 빠짐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형 상토 70%, 마사토 30%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아주 폭이 30cm 되고 약간 더 길쭉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화과는 생육이 아주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 분갈이도 원칙적으로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야 될 정도로 뿌리를 아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 묘목에 비해서 약간 큰 듯한 이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를 직접 화분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굵은 마사토를 화분 밑바닥에 한5% 정도를 넣어서 물 빠짐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3분의 1 넓이까지 원형 상토 70%, 마사토 30%를 섞은 흙을 넣습니다. 30% 정도 흙이 차면 이 무화과 묘목을 한번 깊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중앙에 놓고 한번 심을 높이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해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묘목에서 이 포트만 제거한 채 심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남아있는 생육 상태의 포트 묘목은 그대로 심습니다. 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심겠습니다. 무화과 묘목을 화분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흙을 넣겠습니다. 흙을 채우시면서 이 무화과 묘목과 이 흙이 밀착되도록 손이나 기구 등을 사용해서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은 이 워터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물을 줄때 흙하고 이 물이 넘쳐나서 이렇게 화분이나 주변을 지저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흙은 가급적 이 워터페이스 있는 곳까지만 채워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심기를 완료를 하면 이 무화과가 바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우겠습니다. 지주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제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가정하고 이 오른쪽을 향해서 비스듬히 꽂습니다. 그래야 바람의 저항에 더이 지주대가 강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화분 밑바닥까지 완전히 꽂은 다음에 끈이나
끈 등으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정을 완료한 다음에는 물을 흠뻑 줘서 이 화분과 흙과 이 지지대와 이 묘목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수확은 2년 후 8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무화과 화분 재배의 메리트와 식재 후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